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량은 12년식 12만 2000km 주행한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입니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서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보고 오실게요. 성능기록부로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 단순 교환과 미세 누유가 하나도 없이 올량호를 받은 차량입니다. 제가 하부점검을 통해서 꼼꼼하게 전달해드릴게요. 하부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리우스 하부 뒤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보이는 엔드 소음기는 열에 의한 변색만 있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이고요. 현관장치 쪽도 지금 보시다시피 부식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코일스프링, 댐퍼 쪽도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먼저 점검해 드릴게요.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가 한 8mm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차량은 3.75로 한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편만먹 없는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열에 의한 변색인 상태예요. 땅 차량 누유 상태 점검해 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 커버가 완벽하게 탈거가 되지 않는 차량이라 제가 안쪽까지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엔진오일 편쪽인데요. 카메라에 지금 잘 담기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새거예요. 굉장히 비침도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이고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비침 전혀 없습니다. 누유 없는 상태. 뒤쪽까지 깨끗한 상태예요. 해당 차량 굉장히 하부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조속 쪽, 등속 조인트 쪽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시는 부분 등속 조인트 부트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이고 또한 볼 조인트와 할대 링크 부신 상태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운전석 쪽입니다. 운전석 쪽은 부트 손상 없이 등속 조인트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또한 볼 조인트 상태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할대 링크 쪽 부신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터졌습니다. 할대 링크 부싱은 교체가 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앞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해 드릴게요. 앞타이어 트레드는 5.92로 한 60에서 70%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편마모가 없는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엔진음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구입하셔서 각종 소모품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미리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엔진룸 관리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엔진 오일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95% 나왔네요. 해당 차량 한 10,000km 정도 주행하시고 엔진 오일 점검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사이사이 보시다시피 헤드 가스켓 쪽이나 플러그 쪽에 누유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 엔진룸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요. 냉각수 양쪽 다 적당량이 잘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오일도 보시다시피 적당량이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해당 차량 엔진룸 관리 상태가 정말 A급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구입하셔서 소모품 용도 지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해 드릴게요. 실내로 이동해서 스캐너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가 진단기로 점검해 드릴 거예요. 점검에 앞서서 차량 10km수 먼저 보실게요. 아래 보시면 122,527km 확인하셨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뜨지 않았습니다. 엔진 점검부터 해드릴게요. 네, 엔진에 이벤트 코드 인식되지 않았고요. 고장 코드 없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보시면 사람으로 보면 심전도 검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1040에서 50으로 그래프가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링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고로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미션 점검도 해드릴게요. 네, 미션 역시 고장코드 인식되지 않았고요. 이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 아주 좋아요. 다음은 옵션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블랙박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은 장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튼 시동이 이렇게 있고 오토 에어컨 그리고 1열에 열선 시트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 컨디션 제가 차량을 탑승을 했을 때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좋은 냄새 나고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가죽 컨디션도.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다 촬영을 해드릴게요. 네, 외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실게요. 본네트나 범퍼 쪽에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휠 컨디션에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쪽은 스크래치나 문콕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어요. 후면부 보시겠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손상 없고 뒷범퍼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조석 쪽도 보실게요. 온조석 쪽 앞도어 뒷도어에 문콕 없습니다. 해당 차량 저희가 지금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하부 쪽에 활대링크 손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협력업체에 말씀을 드려서 저렴하게 시공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외 부분으로는 100점짜리 차량입니다. 적극 추천할게요. 이 차량 구입 원하시는 고객님은 영상 마지막에 총 구매 비용과 환불 약관 참고하시고요. 아래 7차주 번호로 전화 주셔서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